자, 이번 시간에는 맥스 기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맥스를 실행하고, 자, 이 창은 저희가 뜰때 이제 안 보는 게 낫겠죠. 왼쪽에 보이는 Show this welcome, 얘를 체크 해제해 주고 이 창을 닫아 주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V-Ray 설정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로드 될 때부터 V-Ray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ustomize에 가서 Custom Default 스위처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 Max V-Ray를 선택해 주고, 자, 우측에는 Default UI를 꼭 한번 클릭을 해서 아래쪽 화면이 변경되는 걸 확인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Set. OK. 자, 제가 위쪽에 창이 안 보이는데, 자, 지금 맥스 창은 닫아주고, 자, 다시 맥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처음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같은 경우 저는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얘를 당겨서 닫아주고, 자, 그리고 V-Ray의 창은 툴바는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서, 자, 두 번째는 유니트 셋업 단위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 단위를 메다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단위를 변경하고요. 자, 시스템 유니트 셋업에 가서도 변경을 해줍니다. OK, OK. 자, 다음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자, 마지막에 있는 프로플런스에 가서 기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도. 자, 온도를 얼마만큼의 레벨, 한200 정도로 올려서 온도가 좀더 많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자, 다음 이 콘스탄트를 체크해서 Move, Rotate, Scale, 얘를 사용할 때, 자, 이 축을 Move에서 얘를 센터로 변경했을 때 Rotate나 Scale로 넘어가서도 얘가 그대로 센터 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CAD처럼, 자, 오토 윈도우, 자, 들어왔을 때, 걸쳐졌을 때 선택해주는 옵션도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 파일에 가서 오토백 파일, 몇개 정도 저장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한 5개 정도로 늘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토백 자동 저장 시간이 너무 얘가 뭐 5분 단위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30분 정도로 변경을 해서, 또는 한 60분 정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 자체를 자주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자주 저장하기 때문에 오토백 타임은 한 60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뷰포트에 가서 백페이스 크롬 오브젝트를 체크해서 뒤집어진 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OK. 자, 다음은 위쪽에서 Move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주고, 자, 얘를 축을 처음부터 센터로 일단 변경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스냅은 우리가 2.5로 사용할 거고, 자, 각도 스냅을 또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스냅에서 자석 2.5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옵션 창이 뜨는데, 자, 지금 보듯이 그리드에서마다 지금 스냅이 다 걸리죠. 자, 그래서 그리드는 빼고, 버텍스, 물체와 물체 오브젝트 간의 버텍스 사이, 자, 그리고 미들 포인트, 중앙에서 스냅이 걸릴 수 있도록 얘를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옵션에 가서, 자, 건축 투시도에서는 X축이나 Y축이나 한쪽 축으로만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얘두 개를 체크를 해 줘서 축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X해서 닫아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질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창을 열어서 어느 정도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자, Move Children 얘를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재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이 상이, 최종적인 재질창이 움직일 때 뒤에 하의에 따라 붙어 있는 이 재질들도 한 번에 이동해 줄수 있는 그 옵션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아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렌더 셋업 창을 열어주세요.
강의 중에 렌더 설정 강의를 보면은 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정되어 있던 테스트 렌더를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로드해서 불러와 주도록 합니다. 자, 테스트 렌더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퍼스펙티브에서도 퍼스펙티브 글자를 클릭해서 자, 왼쪽에 아래쪽에 보이는 자, show save frame을 클릭해서 실제 2500에서 가로 세로의 이 렌더링 비율대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퍼스펙티브를 클릭해서 다시 자, 뷰포트 클리핑을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얘도 우리가 맥스 작업하면서 항상 자주 키죠. 이 물체가 너무 막 이렇게 많아지고 또 덩어리들이 커지게 되면 자글자글하게 보여져요. 이 퍼스펙티브 상에서. 자, 그럴 경우에 이 클리핑 수치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앞쪽이 위쪽이 지금 잘려나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얘를 살짝만 진짜 미세하게 살짝만 올려서 사용하면 이 퍼스펙티브 상의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다시 그 옆에 스탠다드 글자 보이죠? 이 스탠다드를 클릭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퍼뷰 프리셋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맥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라이트를 하나만 지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한쪽 면은 밝게 보이는데 한쪽 면은 좀 어둡게 보여요. 렌더링상에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가 모델링 할때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라이트를 투 라이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은 닫고 자, 렌더 설정 창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얘는 한두칸 정도 당겨서 사용하면 좀더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 자, 우리가 좀더 사용을 자주 하는 이 리스트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Compile Modify Set를 클릭해서 Show 버튼을 클릭해 주고 다시 Compile Modify Set를 클릭합니다. 자, 토탈 버튼 개수는 제가 한 30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옆으로 옮겨주고 개수는 토탈 버튼은 아까 30개였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사용했던 게 트위스트. T를 눌러주면 좀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밴드. 자, 다음은 베벨 프로파일. 지금처럼 모디파이 리스트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쿼드캡 프로랑 쿼드 챔퍼는 플러그인 파일이라서 없는 친구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넣고 세이브 오케이 해주면 자, 지금처럼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보면 쇼 버튼. 자, 그리고 쇼 버튼을 다시 클릭해 주면 얘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일 우측에 가서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컴퓨얼 버튼 세트를 해서 얘도 한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자, 비트맵 포토메트릭 패스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도 동일하게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세이브 오케이. 자, 재질의 경로를 찾아주는 건데 뭐 굳이 많이 쓰진 않는데 설정할 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축키를 몇 가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자, 핫키 에디터에 들어가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아래쪽에 있는 이 자물쇠. 자,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박스를 하나 그리고 자, 이 물체를 잠그는 기능이 예전에 스페이스 키라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요. 이 얘를 잠그게 되면 다른 물체는 하나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셀렉션 락 토글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번 클릭해주고 S를 클릭한 다음에 자, 셀렉션 락 토글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있죠. 자, 기존에 컨트롤 시프트 N이라고 들어있는데 얘를 리무브 해주고 자, 저는 스페이스 키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스페이스 키가 지금 다른 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긴데 얘는 리무브를 시켜주고 자, 방금 스페이스 키를 다시 어사인을 눌러서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얘를 우클릭해서 자, 보통 우리가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에서 얘를 컨버트 투 폴리로 바꾸는 경우가 자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P로 저는 단축키를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왼쪽에 섹션에서 하나 클릭하고 C.
자, C를 눌러주고, 자, Convert to Add Tab Poly를, 폴리곤을 찾아주세요. 자, 얘는 Ctrl P. 자, 펜 뷰에서 지금 Ctrl V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자, 얘도 동일하게 리무브를 하고, 자, Assign을 클릭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Swift Loop로 선을 커넥트를 막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인데, 얘도 한번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Swift Loop는 단축키를 C라고 단축키를 할게요. 카메라 뷰 단축키 쓸 일은 없으니까 얘도 리무브를 해주고 다시 어사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정 값을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세팅을 어디에 저장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렌더 설정도 그렇고 항상 설정 값들을 렌더 프리셋 안에 그냥 같이 놓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파일 이름을, 하키 이름을 하나 정해서 저장을 해주고 Done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자, F4, C 눌러주면 지금처럼, 자,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자물쇠가 잠기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를 그려서, 자, Ctrl 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Edit Poly로 한 번에 변경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자, 그럼 지금 경로 있죠. 지금 경로 문서의 맥스 2020의 씬 안에 그대로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 자, 맥스 스타트라고 해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를 한번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맥스를 다시 실행. 자, 간혹 가다가 기본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옵션들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냅하고, 자, 재질 편집기에 Move Children 이 기능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자, 스냅에서 우클릭을 해주고, 자, 지금처럼 스냅이 풀렸죠. 버텍스랑 미들 포인트 체크. 자, 옵션에서 얘 두 개를 지금처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그냥 켜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질창을 다시 열어서, 자, 얘도 풀렸죠. 지금 보니까 Move Children 다시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처럼 이 창이 열린 상태에서 얘를 다시 저장, Save. 자, Max Start, 그 전에 우리 작업 저장을 했었죠. 자, 그대로 Save를 해주세요. 자, 그대로 Yes.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 가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한번 시켜보세요. 리셋 하겠냐? Yes. 자, 스냅에서 우클릭.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 옵션들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다시 재질창에도 Move Children 창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